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누군가 널 칭찬해 줄 거야.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액티브하게 밤새워서 아까 종목을 선정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주식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 이게 사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게 부모님이 하시던 얘기랑 다른 얘기라 이게 약간 생뚱맞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사는 사회랑 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노력한다고 꼭 그게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늘 저희한테 이렇게 그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는 이화여자대학교 김세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모처럼 좀 전에 그 얘기했는데 그 김세환 교수님이 우리 프로에서 거의 유일하게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아닙니다. 해주시는. 이게 이 원래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 직원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화를 내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요즘 그 특히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팩트 위주로 그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공부하는 거랑 증권회사 직원분들이나 TV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딴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늘에 별이 있으면 별을 이제 진짜 과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물리학자인데 그분들은 뭐 지구와의 그 별과의 거리, 뭐 표면 온도 이런 거는 공부하시는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신문만 열면 오늘의 별자리 운세는 모두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별자리 운세에 가깝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표면 온도나 지구와의 거리. 그래서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런 주제 위주로 꼭 아셔야 되는 거 위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지.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펀드를 많이 사시는데요. 펀드가 그냥 주가 지수에 대해서 수익률이 높은가 이 질문인데요. 펀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을 고용해서 높은 수수료를 주고 우리 돈을 맡기는 것이고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주가 주식을 다 섞어서 그냥 평균 시장 평균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주가 지수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코스피 200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막 산업에 막 섹터별로 해갖고 여러 가지 조합으로 지수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섹터별로 아니면 어떤 딴 나라 지역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들이 과연 우리나라 주식을 다 섞어 사는 일반 주식의 수익률보다 높은가? 평균은 그냥 평균일 뿐이니까 맞습니다.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지난 10년간 비교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잘 보시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상당히 이 펀드 수익률 데이터가 힘들게 얻은 건데 그 펀드 자산평가 운용사에서 제가 얻은 것입니다. 그 회사는 이름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펀드 평가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펀드 평가사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보통 보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힘들었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은 하셔야 돼. 이게 힘들게 얻은 거라는 거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을 볼 텐데 펀드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다. 지난 20년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인 10년간 펀드와 주가 지수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펀드가 주가 지수 평균 수익률보다 좋지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럼 펀드는 사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펀드 시장이 2000년대 들어서 급속히 성장합니다. 펀드 시장을 사실 우리나라 제일 먼저 소개한 회사가 미래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정 회사를 말해서 그런데
그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미래에셋이 지금은 증권이 유명하지만 원래 자산 운용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산 운용이 펀드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장년을 중심으로 많이 주식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게 돼서 2000년대 급속히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정체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급속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식 투자의 대중화에 기여한 거는 사실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식을 더 투자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주식의 가치 총액이 나라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10위에서 13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규모가 굉장히 커진 주식 시장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나라 GDP 규모가 사실 그 정도 되니까 약간 그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주식 시장 규모를 갖추게 된 맞습니다.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그 민준수님 말씀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냥 그 영어로 하면 rule of thumb으로 대충 말해서 그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식 시장의 시총, 그 나라 주식을 가치를 다 모은 규모가 GDP보다 크면 그 나라 GDP보다 크면 이 나라가 대충 말해서 주식 시장이 좀 발전한 나라이고 아니면은 아니다. 좀 발전하지 더 못했고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대충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 시장의 총액이 시총이 우리나라 GDP를 살짝 이제 넘어서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커진 데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펀드 시장이 급속히 커진 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뭐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설정액이라고 펀드가 이제 뭐 삼성 자산 운용의 A 펀드를 사면은 그게 내가 1억 원을 넣어도 그게 이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서 1억 5천도 되고 그냥 8천만 원도 되고 하는데 이거는 설정액이라 그래서 내가 넣었던 1억 그 사람들이 주식에 넣은 돈의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원금 개념이네요. 원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내가 이제 원금 얼마 넘는데 수익이 얼마 나느냐인데 그래서 수익까지 합한친 총액이 아니라 애초에 얼마를 넣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펀드가 인기 있었느냐. 맞습니다. 진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서 성장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맞습니다. 수치라는 거네요. 여기서 이 펀드는 이제 그 주식형뿐만 아니라 채권 그리고 돈을 단기에 넣어놓고자 하는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라 그래서 MMF도 들어가 있는 건데요. 2024년에 저게 400조 정도인데 400조에서 지금 800조 좀 넘게까지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를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MMF에 이제 그것도 펀드기는 하니까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 MMF는 뭐 저축성 예금이나 CD를 사는 거랑 비슷한데 예, 수익률이 약간 높죠. 뭐 0.01% 정도. 근데 이제 이거는 돈을 시장이 불안해서 투자자들이 파킹해 놓는다고, 주차해 놓는다 그러는데 파킹해 놓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펀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10년으로 놓고 보면은 한 뭐 두 배는 확실히 넘고, 네, 그죠? 두 배는 확실히 넘고, 2.5배까지는 네. 살짝 안 되고, 그런 맞습니다. 수준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네요. 펀드 시장이 성장을 했고, 저번 2000년대 초반 그래프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때는 정말 급격히 올랐고요. 네. 2010년 이전에는, 지금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펀드를 사시는 분도 많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많이 권하기도 해서,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 그러면 펀드를 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주가 지수를 그냥 통으로 사는 그런 펀드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지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스피 200을 컴퓨터로 하면은 카피 페이스트 그대로 해가지고 코스피 200에 들어간 모든 그 주식 200개 주식을 똑같이 사서 아바타처럼 사서 그걸로 수익률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그거보다 펀드 즉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펀드는 굉장히 펀드 매니저가 밤을 새서 공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실행을 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그럼 그런 적극적인 일반 상식의 펀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자기만의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주식을 골라서 사는 펀드는
수익, 아, 수수료가 한 3% 됩니다, 보통.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피 200, 그 ETF라고가 요즘 많은데, 에쿼티 트레이드 펀드라 그래서 이제 상장된 뮤추얼 펀드를 많이 사시는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은 수수료가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면 그 2%도 넘게 그 수수료를 주고 내가 고수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액티브 펀드를 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앞으로 그 펀드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그 뭐 1%, 3%라고 하는 이제 운용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을 까먹든 안 까먹든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벌 때 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까먹을 때도 줘야 되는데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 펀드를 사실 때 이거는 오늘의 드릴 말씀과 상관은 그렇게 없지만 이 수수료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확인해야 되고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펀드 수수료가 좀 싼 편입니다. 미국은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해주는 펀드도 있는데 그거는 수수료가 뭐 20%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고수익을 내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많지는 않고 그것들도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묻지마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정말 묻지 않고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이 리스크.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데 그냥 막 몰빵 소위 뭐 예. 속된 말로.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걸 못 하는데 펀드 매니저가 예. 나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해줄게.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은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직업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주식 투자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가도 이 핸드폰으로 주가를 보고 막 그러시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 자기 주식이 뭐 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9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게 불안해서 일이 집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상당히 이제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 집중하기가 자기 본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이 펀드 매니저에 맡기면 너무 편한 거죠. 그분이 밤새서 맨날 주말에도 일하고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해서 주식 투자에 그분이 내 집중해서 내 돈을 관리를 적절한 투자를 해준다 관리를 해준다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인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펀드를 샀다 하면 보통 액티브 펀드입니다. 적극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또는 그 펀드 그 자산 운영을 해주는 회사가 그 회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기술과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아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반 주식형, 중소형 주식형, 섹터 주식형. 섹터는 산업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뭐 요즘 인기 좋은 뭐 바이오 섹터 또는 뭐 중남미 섹터형 이런 지역형도 있고. 브릭스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 뭐 동남아시아 섹터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 주식형,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만 골라서 사는 이런 것을 전부 통으로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적극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전략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 지식을 가지고 주식을 골라서 사서 고수익을 추구해 주겠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수수료가 3% 이상 보통 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되게 경험이 많고 교육도 많이 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선택 투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 저 학생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 밑에 이제 어시스턴트로 자산 운용사에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말에도 일합니다. 그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주말에는 쉬는데 밑에 그 어시스턴트들은 회사에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이 백업 데이터를 다 주말에 준비를 해줘야 되고 하루에 뭐 한 5시간 자고 회사에만 가고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일하는 이 젊은 직원들은 펀드 매니저도 그렇지만 이제 돈은 월급은 굉장히 많은데 쓸 시간이 없어서 그 통장에 그냥 돈만 쌓입니다. 이게 쓸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이 주식을 고르는데 집중을 해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돈을 불려주고 계십니다. 돈값을 하느냐 하면 다른 문제인데 노력은 하십니다.
노력도 하고 보수도 많이 받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소용이 있었느냐. 맞습니다. 네, 네.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펀드. 패시브는 이제 직역하면은 비적극적인 수동적인. 네, 수동적인 뭐 게으른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패시브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주가 지수 펀드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인데요. 코스피 200 펀드 매니저는 월급도 작습니다, 사실. 그 보상도 작고.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면 그냥 코스피 200에 맞게 똑같이 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를 샀으면, ETF를 사면은 그 펀드 매니저는 그냥 그대로 내 돈을 그냥 맞춰서 그냥 코스피 200에 맞춰서 사주게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필요한가 싶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좀 뭐라 그러나 그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액티브 펀드 쪽으로 가서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제 기대하던 순간인데 네. 이제 주가 수익률을 10년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이고요. 코스피,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아까 말한 뭐 지역형, 섹터형, 뭐 주식형 적극적으로 하는 모든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이 10년 동안 2.3%입니다. 연율로. 2.3%. 예, 예, 예. 생각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를 사시면 4.1%입니다. 무려 1.8%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액티브 펀드들을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1년에 2.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코스피 200의 그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만 따라갔어도 연에 4.1%였다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데 다른 나라의 비교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게 아까 수수료가 액티브 펀드는 3%고 코스피 펀드는 뭐 200 펀드는 1%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익률을 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제하면은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더 내려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지난 10년간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 200개 기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한 펀드인데 속성상 액티브 펀드는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2.3%지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같은데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브릭스 펀드는 수익률이 2010년쯤에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2차 대전지는 또 그때는 낮다가 지금은 높고. 근데 이런 게 이 액티브 펀드의 성향과 투자 전략에 상관없이 2.3%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반짝 인기가 한때지 연예인처럼 가다가 죽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액티브 펀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지금 이제 원래 질문은 어떤 펀드는 수익률이 높고 어떤 거는 낮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이 맞지만 또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2.3%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조차도 엄청 그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게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는 미국의 연구 결과인데요. 아마 한국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투자 전략, 다른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끼리 비교해서 한 3, 40년 보면은 평균에 굉장히 수렴합니다. 굉장히 빨리. 전 사실 이 결과를 보고, 아, 그러면 액티브 펀드를 고르는 것조차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갈아타가면서, 막 고민해가면서. 그럼 결국은 그냥 일반 개별 기업 주식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개별 펀드로 보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어떤 한 펀드가 괜찮다 그렇다 해도 그걸 오래 믿으면 안 되고, 계속 또 갈아타면서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 아,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어떤 뮤추얼 펀드, 고수익을 이렇게 지난 과거에 냈던 액티브 펀드끼리 갈아타기를 자주 한다면 그게 사실 코스피 200 펀드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식의 한 주식 투자 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체를 아우른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럼 약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돈을 벌려면 그냥 게으르게 얻다가 맡겨놓고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 코스피 펀드에 맡겨놓으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래서 4%는 네. 되니까. 이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누군가 널 칭찬해 줄 거야.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액티브하게 밤새워서 아까 종목을 선정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주식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 이게 사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게 부모님이 하시던 얘기랑 다른 얘기라 이게 약간 생뚱맞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사는 사회랑 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노력한다고 꼭 그게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고생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는데요. 빨간색이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고 파란색이 코스피 200 수익률인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이것을 이제 평균에 보면 10년 동안 평균에 보면 그 코스피 200이 4.1%이고 액티브 펀드 수익률은 1.8%가 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약간 그 코스피 200이 액티브 펀드보다 나쁠 때는 더 나쁘고 네. 좋을 때는 더 좋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경향이 네. 보이기는 하네요. 한 해 정도 빼고 2021년 정도 빼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펀드 빨간색이 이제 10년 평균에 보면은 수익률이 훨씬 낮지만 2.3% 연율로밖에 안 되지만 아까 민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시장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코스피 200 전체가 하락하는 해를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8년 보면은 그 코스피 200이 떨어지는 것보다 액티브 펀드가 덜 떨어집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2022년도 그렇고요. 2014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시장의 리스크 관리는 액티브 펀드가 우월합니다. 그게 이제 펀드를 사는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수익률 면에 있어서 보면은 지난 10년간 그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그냥 시장 평균인 코스피 200 네. 수익률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연도에서 하여튼 뭐 더 나을 게 없어 보이는 네, 뭐 그런 좀 우울한 약간 그런 그래프인데 이게 아까 외국도 그렇다고 예, 예. 그러셨죠? 예. 예, 그거는 그 제가 미국을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교과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거의 48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자료인데 1971년부터 예, 2018년 장기 자료인데요. 이게 너무 자료가 길어서 이제 보시기가 힘든데 제가 평균값을 말씀드리면 윌셔 5000이 미국에 거래되는 모든 주식이 포함된 주가 지수입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저것이 이제 마켓의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액티브 펀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액티브 펀드랑 동일한 것입니다. 주식형, 뭐 섹터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진 주식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0년간 윌셔 5000, 즉 미국의 평균 수익률은 11% 정도 됩니다. 예. 10.8. 예. 평균으로 정확히는 10.8인데요. 반올림하면 11%고 그 액티브 펀드는 놀랍게도 1.5%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1.5%포인트가 낮다고요. 더 낮다고요. 그러면 10%에서 1.5% 한 그래도 9%는 되는 거네. 근데 둘 다 너무 높지 않나요? 저는 그게 놀라운데. 미국의 주식 시장이 그만큼 튼튼하다고 보는 거죠. 그 미국의 주식 시장이 아까 한국은 아까 그 코스피 200이 4.1% 이랬는데 미국은 10%가 넘어가는 요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현상인데 나중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에코티 프리미엄이라서 예,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해 안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 투자자들도 이상하다 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의 수익률은
은행의 이자율보다 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을 택하고 더 수익률을 높게 추구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 이자율이 살짝 더 높습니다. 이게 이런 나라는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연구도 잘 안 되고 지금 말한 액티브 펀드랑 주가 지수가 그 이 수익률 비교한 것도 주가 지수가 더 높다는 이런 것도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기초 지식인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회사 직원분들이나 자산운용사 직원분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팩트입니다. 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그 일단은 이걸 보니까 뭐 그래프가 되게 복잡은 하지만 어쨌든 보면은 파란색과 까만색의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까만색이 더 높은 까만색이 이제 전체를 평균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식시장이 발달했다는 미국조차도 이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뭐 펀드 매니저 분들이 뭐 부진해서 이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현상이구나라는 또 이 이유가 사실 궁금해지긴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예, 한번 예.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